다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또 계시는데 이름을 제가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예. 더 계시는데? 화장실 가셨나요? 유선영교. 예, 반갑습니다. 자, 아까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감독님 소개는 받았지만 배우분 그 일일이 한 분씩 소개를 받지를 못해서요. 먼저 영화에 같이 참여해주신 배우분들 한 분씩 먼저 소개를 그렇게 받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역을 맡은 류선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호 역할 맡았던 박글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기 역할을 맡았던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영훈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한근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방금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봤으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점차 틈이 벌어지는 관계를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신 영화였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먼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요. 그러고 객석에서 배우분들과 감독님한테 궁금한 점,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점, 질문을 드릴 시간들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사랑 얘기는 그동안 많이 보잖아요. 사랑이라는 소재는 영화에 있어서 가장 흔한 소재이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소재를 잡고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갈지 처음에 생각하게 된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냥 그 제 관 뭐 사람마다 혹은 연출마다 관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보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마음을 주고 뭐 어떤 질투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거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 단편은 굉장히 유쾌한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동성애자가 나와요. 딸이 동성애자로 나오는데 이제 이들이 연애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좀 파보고 싶었는데 이제 과정 안에서 맨 처음에는 좀 되게 웃겨보려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쓰다가 욕심이 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겉도는 이야기가 돼서 좀 나중에 이제 그냥 다 빼고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도 연애하고 누구 좋아해봤으니까. 해서 그런 식의 촬영 방식과 관계, 일종의 관객으로서의 태도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저 배우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헤어지는 과정, 틈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이지만은 어쨌든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빼놓고는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여성과 여성이 만나는 이야기고 둘이 좋아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받아보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배우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좀 먼저 주연을 맡으신 두 분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저는 그 비슷한 고민을 바캉스라는 단편을 할 때 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화 이제 다 촬영하고 나서 안개 다른 게 없구나. 그냥 내가 너무 다른 걸 찾으려고
했었구나 해서 그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장편을 다시 만나서 같이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지만 늘 경험하고 있는 그 라인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뭐 동성애라든지 뭐 그런 코드가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다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남자 감독이었으면 불편하거나 그렇게 섬세한 느낌들을 갖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두 분 처음 그 배드신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여성 감독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도저히 그 감정을 쫓아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성이 아닌 게 안타까워 부러웠습니다. 나중에는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로 부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게 너무 부러웠어요. 또 관객에게 좀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요? 또 예, 저기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그 지수 분이 소개팅 남자를 만날 때 그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고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 조금 궁금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부모에 대한 거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자기 옆에 있는 남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면은 미래를 약속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어쨌건 또 가족도 만들고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동성애자가 아직까지 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연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한테 지수가 그랬던 것처럼 또 윤주가 자기 친구한테 솔직했다가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지수는 어쨌건 윤주보다 동성애자를 조금 더 오래 경험 혹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이 좀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사를 넣었습니다. 네. 예, 순차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먼저, 예. 안녕하세요. 지수하고 윤주의 사랑을 되게 예쁘게 잘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담배가 영화에서 담배로 처음 만나고 담배로 처음 만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담배 냄새 난다고 담배 냄새 밴다고 그때 약간 그때는 지수가 디나이 할 때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약간 정체성을 이렇게 숨길 때 근데 뭔가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런 담배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것보다 감독님의 정확한 의도를 정말 듣고 싶어요. 제가 힘들어서 잠깐 피웠어. 그냥 뭐지? 그러니까 많은 영화 혹은 퀴어 영화들의 컨벤션들을 보면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제가 봤던 영화들은 그런 클럽 혹은 뭐 그들만의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블루처럼 이런 데서 만나는데 되게 굉장히 사소한 데서 마주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업을 하는 거를 구하러 간대. 그리고 자기가 그냥 라면 먹고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니까 자꾸 우연의 어떤 만남들이 그냥, 아이, 저렇게 어떻게 만나? 하지만 저런 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우선은 편의점 설정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던지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놀릴 때 뭐 담배 오늘은 안 사줄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나란히 피우다가 같이 피우다가 한 사람은 안 피우다가 이런 걸로 그냥 어떤 것들을 영화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네. 배우분들께 순차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도 감독님께 질문인데, 그 일단 그 지수의 나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5년 동안 집에 살았다고 하면 한 25 정도 되나요? 그 중에서 27살이에요. 아, 27살이에요? 아, 27살이고 그리고 윤주가 32살이면은 5살 차이잖아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나이 차이를 설정한 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우분이 느끼신 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27이었고 그때 설정한 게 22이라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마이크 좀 중간에 연결해 주세요. 네, 궁금했던 게 극 중에서 약간 지수가 좀 더 동성애 경험이 많고 약간 윤주가 처음 만난 게 지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약간 윤주가 친구한테 키스하던 장면을 봐가지고 정확히 성향이 어떻게 되니까 바이섹슈얼인지 아니면 극 중에서 아니면은 지수는 그냥 완전 그쪽인지 약간 궁금해서 성향 공개하셨습니다. 윤주부터 혼인하게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아니, 윤주. 네, 윤주. 아, 본인 얘기가 아니고요. 극중 윤주는 과연 바이가요? 아니요, 바이 아니고요. 네. 아니, 질문해주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감독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주는 그 대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영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되게 둔한 내가 누군지 잘 모르던 막 수녀라고 놀림받고 막 그러던 친구가 지수를 만나면서 그리고 지수랑의 어떤 그 육체적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되게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이제 내가 누군지 조금 아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전에 남자를 만났다고 바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정말 뭐 자기 정체성에 눈을 떴다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지만 윤주가 지내다 보면 나중에 지수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 사람과 너무 많이 아는데 숨겨야 하는 어떤 사람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한 거여서 정체성은 뭐 그냥 각자 보신 대로 느끼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왜 키스했죠? 술 취했어요? 아니, 이건 농담. 아, 그 키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윤주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영화 내내 화도 못 내고 곡을 하나 갖다 주고 막 모텔에서 버림받고 너무 슬픈데 이 사람이 누르고 누르던 게 뭔가 폭발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그게 자기를 제일 믿어주고 자기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어떤 친구한테 그냥 어떤 충동적인 거? 어떤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호를 막 좋아해서가 아니죠. 나 외로운데 뭔가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한번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거?
영어가 좀 이용을 당했지. 그 점에 대해서 무지 화가 나는데요. 영어 입장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인 척 늘 근거리에 두고 괴로울 때만 찾아오는 여자친구들이 아, 무척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영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이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과 윤주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계속 가서 도와주고 제가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키스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너무 빨리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보면서도 아 그냥 조금만 좀 이렇게 나도 기분이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은 논란이 있는 장면이고요. 되게 고생을 해서 찍은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되게 안 가라잖아요. 그냥 가만히 저 있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배우들의 어떤 둘 사이만 이거 제가 뭐라고 연기지도도 못하는 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사실은 좀 조금 더 사실은 그 감정의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감정들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영어도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한 번쯤 보여줄 수 있었고 윤주도. 친구인 듯 아닌 듯 옆에 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복잡함들이 조금 더 수치심에 더 드러나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호가 이용만 진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했습니다. 또 다른 분 앞에 아까 먼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제 편집장인데 저 질문이 그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산 오를 때 지수는 되게 안 힘들게 올라가고 상희배우님은 되게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희배우님 집에 오실 때는 또 지수배우분이 되게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혹시나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연출적으로 하신 건지 궁금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보통 장편에 비해서 커트발이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신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고. 예. 예, 뭐 그거를 꼭 막 엄청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때는 누군가가 앞서가고 같이 걷지 않거든요. 예.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같이 걸어요. 근데 산에 또 내려올 때는 담배냄새 뱀다라고 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되게 거리가 벌어질 거고요. 또 그 둘이 그 다음에 차 앞에 있을 때는 또 차들이 방해하는 거죠. 나중에는 지수는 뭔가 뭐 어떻게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지수가 약간 어떻게 감정 권력의 약자처럼 이 사람이 이제 아양을 떠는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 혹은 뭐 그런 걸 그거라는 거에서 또 지수가 밑에 있고 은주가 혼자 가려다가 다시 내려와서 같이 올라가는 어떤 동선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또 커트발이. 아. 잘랐었죠. 예. 컷이 아까 예 한 씬을 한 컷에 보여준 것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도 여기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 연애 이야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아는 감정이잖아요. 비교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냥 제 취향이 지금은 그냥 어떤 간섭이 없이 제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응원을 받아서 처음 장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네. 저 순차적으로 좀 돌릴게요. 손들을 많이 드셔서 뒤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세 분 내려오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받게. 네.
아, 저 중간에 그 처음에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요. 처음 지수 집에 갔을 때는 은주가 바깥쪽에 누워 있는데 중간쯤 부분부터 이제 은주가 침대 안쪽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은주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주는 지수가 처음 만난 여자 같고 또 지수는 그 전에 여자들을 더 만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세상이라든지 그 좀 보편적인 삶, 그러니까 이성애자로서의 삶으로 좀 도망가려는 것처럼 좀 보였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지수가 바깥쪽에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데이트를 할 때 지수가 먼저 남자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성의 변화라든가 본인 스스로 사회에서 약간 좀 편하게 살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도망치려는 의미에서 좀 침대 씬에서 그런 위치를 바꾸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감독님. 네. 어, 나중에 그렇게 말해야겠네. 예. 굉장히 디테일이 없어서 그렇지 같아요. 침대에 나랑 누워있는 위치. 예. 예, 예, 놀라운 해석이시고요. 아,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뒤 앞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안쪽에서 자는 예, 그게 예의처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인 것 같아서 지수가 안쪽에서 잤던 거고요. 예, 그리고 윤주가 밖에 있었던 거고 이후에는 그냥 뭐 예, 그렇게 크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여서 예, 좋네요. 예, 어, 예, 마이크 좀 앞으로 내려주세요.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우선 그 퀴어 영화라는 그런 꼬리표,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도 그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여성을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으로 다룬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는 걸 프리미어를 이렇게 들어와서 알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중심 영화인데도 이렇게 남성 배우분들이 굉장히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